이 대추나무의 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추나무의 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잎이 홀라당 타버리겠죠. 잎이 다 타버리고 가지도 다 불에 타버릴 겁니다. 가지도 다 타버리고 줄기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의 줄기, 요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의 줄기를 우리들은 한자로 벽조목이라고 합니다. 벽조목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여기서 벽조목의 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벼락이라는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조자는 대추나무 조자입니다. 그래서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를 우리들은 벽조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 벼락이 떨어지죠. 높은 곳에 벼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뢰침을 달때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끝이 뾰족한 금속재 막대기를 세워서 벼락의 피해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나무는 키를 보면 키가 3m에서 8m까지 정도밖에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벼락 맞은 벽조목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가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벽조목이라고 하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나무들은 진짜보다가는 가짜 벽조목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갈매나무과의 대추나무 종류 두 종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나무가 있고 멧대추나무가 있는데 요 멧이라고 하는 것은 매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에 사는 대추나무, 집에서 키우는 대추나무, 요두 종류의 대추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대추나무는 집에서 심어 기르는 재배를 하고 있다. 심어서 기른다고 하는 것이 보통 대추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멧대추나무는 산에서 보통 자생한다. 산에서 살고 있다 하는 매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에 살고 있는 대추나무다 해서 이 멧대추나무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인데 반해서 대추나무는 집에서 키우는 나무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을 보면 꽃은 대추나무나 멧대추나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요 대추나무의 꽃은 너무나 특이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대추나무 신기한 꽃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추나무의 꽃은 보통 6월달에서부터 7월달에 장마철 8월달까지도 요 꽃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달리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돋아나는 요 잎자루 옆에, 여기에 잎겨드랑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몇 개의 꽃이 이렇게 모여서 달립니다. 몇 개의 꽃이 모여서 달리는데, 꽃을 보면은 꽃은 꽃받침이 5개, 꽃잎도 5개, 수술도 5개. 그래서 수술과 꽃잎과 꽃받침이 모두 5개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꽃을 숫자가 5개씩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오수성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오수성의 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요 꽃에서 대추나무 꽃에서 여기 커다란 요것을 꽃잎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잎이 아니라 요 커다란 요 다섯 개의 요것은 꽃받침이고, 정작 꽃잎은 형편없이 꽃받침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잎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꽃잎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약간 안으로 또르륵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고, 그 말려 있는 속에서 수술대가 나오고,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달려 있는데, 이 수술대와 꽃밥은 나중에 꽃밥이 터지고 나게 되면은 수술대는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되죠. 뒤로 젖혀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추나무의 꽃은 꽃잎이 아닌 꽃받침이 커다랗고 꽃잎은 아주 작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과 수술대 끝에 달려 있는 꽃밥이 터지고 나면 수술대는 뒤로 젖혀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암술대는 여기 사진에 보면 세 개가 보이는데, 요 속에는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또 초록색으로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개가 보이는데 여기는 보면은 암술대가 두 개밖에 없다. 이러한 특이한 꽃을 피고 있는 것이 대추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멧대추나무도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대추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겨서 오수성이고, 수술도 다섯 개, 꽃받침도 다섯 개, 꽃잎도 다섯 개. 그래서 꽃잎은 이렇게 꽃받침에 비해서 꽃잎이 아주 작아서 형편없이 작다고 하는 이런 특징은 멧대추나무나 대추나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멧대추나무와 대추나무는 그럼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지 않고, 멧대추나무와 대추나무는 잎으로 금방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대추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달걀꼴로 생겼는데, 달걀꼴 한자로는 난형이라고 하는 달걀꼴로 생겼는데,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가 아주 작고 둔합니다. 둔하고 작은 톱니가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이렇게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으면은 집에서 키우는 대추나무인데, 반해서 산에서 자라고 있는 요 멧대추나무는 잎의 톱니를 보면 잎의 톱니가 조금 더 날카롭고 더 깊이 파져서 뚜렷하게 보인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 멧대추나무는 산에서 살고 있는 멧대추나무는 잎의 길이가 최고 길어봐야 3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잎의 길이가 최고 길어야 3cm인 정도로 잎의 크기가 작은 데 반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대추나무는 잎의 길이가 최고 6cm로 멧대추나무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잎의 길이도 크고 잎의 폭도 넓다. 그래서 잎이 커다란 것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대추나무인데 비해서 잎의 크기가 반도 안 될 정도로 작으면은 요거는 산에 사는 멧대추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멧대추나무는 잎이 작고 크다, 보통 대추는 크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멧대추나무와 대추나무는 열매 모양에서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멧대추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 멧대추나무의 열매는 동그란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이라서 요것을 한자로는 구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공 모양이라고 하는데, 멧대추나무에 비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대추나무, 키우고 있는 대추나무의 대표적인 것이 보온대추가 있는데, 요 보온대추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쭉한 타원형이면서 우리말로는 길둥근 꼴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재배하고 있는 대추나무의 열매인데 비해서 멧대추나무는 열매의 모양이 공 모양으로
구형이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열매는 길이에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크기가 훨씬 큰 것이, 이렇게 커다란 것이 대추나무의 대추인데 반해서 멧대추나무는 그 크기가 형편없이 작습니다. 작아서 멧대추나무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길어봐야 2cm가 안 되는 18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은대추를 보면 보은대추는 최고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35mm로 거의 두배 이상의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이 보은대추인데 반해서 멧대추는 그 크기가 반 정도밖에 반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열매의 차이, 크기의 차이가 있다가 보니까 씨앗도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씨앗의 길이도 보면 보은대추는 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m 정도, 여기서 0점에서 1cm, 2cm. 그래서 이게 길이가 20mm 정도 되는 것이 보은대추나무인데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멧대추나무는 길어봐야 12m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2mm 정도로 대추나무에 비해서 멧대추나무는 씨앗의 크기도 작고 씨앗도 동그란 구형인데 반해서 멧대추나무는 아주 길쭉한 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멧대추나무와 대추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멧대추나무는 가지를 보면은 가지의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가지의 가시도 길이가 자그마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는 길이가 3cm 정도로 길이도 길면서 가지에 달려 있는 가시의 숫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의 길이도 길고 가시의 숫자도 많은 것이 산에 사는 멧대추나무인데 비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대추나무는 그 가시가 거의 없습니다. 가시가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가시가 보이기도 하는데, 요 가시는 가끔 보이는 가시는 멧대추나무의 길이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아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자세히 보아야 겨우 볼수 있을 정도로 가시의 길이가 짧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추나무의 가시는 길이가 짧고 숫자도 아주 드문드문 어쩌다가 하나씩 보이는 것이 대추나무의 가시인데 반해서 멧대추나무는 길이도 3cm 정도로 길이도 길면서 가시의 숫자도 엄청 많은 것이 멧대추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가시의 모양으로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대추는 그냥 날 것으로 먹어도 당도가 높기 때문에 과일로서의 제 몫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옛날에 배고픔을 달래는 대용식으로 먹기도 하였고, 또 군대의 식량으로도 쓰였던 것이 대추라고 합니다. 요 대추 세 개로 한끼 요기를 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는 영양도 많고 충분한 식량의 대용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대추는 시루떡을 비롯한 떡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대추밥이나 대추인절미, 대추전병, 대추약밥 등 일반 음식에도 대추는 널리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추를 주로 대추차나 삼계탕에 넣어서 많이 사용을 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대추의 효능 때문에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기능성 음료로 대추 음료를 찾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대추는 관혼 상제에도 꼭 필요한 과일이었습니다. 대추는 제사상을 차릴 때나 차례상을 차릴 때 홍동백서 조율이시라고 하는 순서에 의해서 이 대추가 제일 앞줄에 제일 첫 번째 과일로 올리는 것이 바로 요 대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추나무의 목재는 침이라고 단단하죠. 대추나무의 목재는 침이라고 단단하고 무겁고 튼튼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공 제품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는데 방망이를 만들거나 대추나무로 떡밀을 만들거나 목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기도 하였고 기구를 만들거나 공예품을 만드는 데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새겨서 쓰게 되면은 행운이 온다고 해서 비싼 값으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보통 대추나무의 목재는 물에 넣으면 물에 동동 뜨게 되는데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는 물에 가라앉는 것이 특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추나무의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 대추나무의 잎은 아주 늦게 나오죠. 다른 식물들은 보통 3월달이면 대개 잎이 다 거기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요 대추나무는 6월달이 되도록 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초여름이나 되어서야 겨우 잎이 새싹을 내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대추나무가 잎이 돋지 않기 때문에 이 대추나무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잎이 나오기 늦게 아 이렇게 잎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대추나무를 보고 대추나무하고 양반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옛날의 양반들은 아주 게을렀죠.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양반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대추나무를 양반나무라고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를 우리들은 특별히 벽조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벽조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의 줄기, 벽조목을 가지고서 도장을 새기거나 아니면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면은 이 벽조목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막아주고 또 몹쓸 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는 상스러운 힘을 벽조목이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을 때 번개의 신이 나무에 깃들여져서 잡기가 달아나게 되며 나무 목재의 속살이 붉은 색깔이면서 가지에는 이러한 날카로운 가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못된 귀신이 쉽게 범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0만 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벼락을 맞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벼락을 절대로 맞지 않을 것 같지만 가끔 가다가 보면 뉴스에 다른 나라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 번개 안전연구원에 따르면은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만들게 되는데 이 피뢰침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달게 되고 피뢰침은 끝이 뾰족한 금속재에 막대기를 세워서
벼락의 피해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나무는 피래침처럼 키가 높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키를 보면은 대추나무의 키는 높이가 3m에서 8m 정도까지 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 자라봐야 8m 정도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카시나무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아카시나무를 한번 보면은 아카시나무는 높이가 25m까지 자라는 데 반해서 대추나무는 최고 높게 자라봐야 8m 정도까지 밖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벼락을 맞은 벽조목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벽조목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고 있는 벽조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사실은 진짜로 벼락을 맞은 나무가 아니라 가짜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벼락을 맞은 벽조목은 아주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를 고온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만든 값싼 인조 벽조목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대추나무는 본래는 이 목재가 무겁고 단단하지만은 고온고압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단단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인조 벽조목은 단단하고 색이 새까맣기 때문에 손때를 많이 타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많이 만지는 물건인 도장이나 염주의 재료로 요 나무의 줄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성당이나 성공회에서는 묵주 재료로 흔히 이 벽조목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대추만큼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널리 쓰이는 식물도 없습니다. 전염성 질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때가 되면은 대추를 실에 꿰어서 살인문에 걸어두거나 대추의 씨를 입에 물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붉은 대추가 나쁜 귀신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수험생에게는 요 대추를 가지고 차를 끓여서 꾸준히 마시게 하면은 정신 피로를 쉽게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차고 허약하여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나 갱년기로 인한 정력 감퇴에도 바로 요 대추를 가지고 대추차를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 대추의 씨를 거칠게 빻아서 볶으면은 커피와 비슷한 향미를 내게 되는데 대추 씨를 빻은 것으로 차로 끓여서 마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